총선 이후 거리를 유지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만납니다. 영수회담과 관련해 조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거절한 상태였죠. 대통령과 의지조율이 잘 안 되고 있는 만큼 둘이 힘을 합치면 대통령도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.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수회담 의제 조율이 난항인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합니다. 지난 4.19 기념식에서 잠깐 마주친 적은 있지만 두 사람이 정식으로 만나는 건 3월 이후 처음입니다. 이번 만남은 이 대표 측에서 먼저 연락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앞으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좀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대표는 특정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조 대표가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.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경쟁 정당이 될 수 있는 조국혁신당을 견제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두 대표 모두 곧 만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. 일각에서 뭐 갈라치기를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도 소통을 해왔습니다. 저는 적정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.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도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.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.